여러분, 밤길 가는데 누가 칼 들고 나타났어요. 상대방은 찌를 의도는 없었어요. 칼로 겁만 주려고 했어요. 짠. 근데 이쪽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의도까지. 상대방이 어두운데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날 죽이려나 보다고 생각하고 나는 방어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당방위라는 게요, 우리나라 법이 엉망이라고요. 당하는 쪽이 얼마나 충격받고 심리적으로 놀랬고, 내가 내 몸을 통제를 잘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상대방을 막아야 이게 막을 수 있을지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배로 우리가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짠 하고 나타났을 때. 상대방이 선을 넘어온 건 이 정도였지만, 나한테 충격은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피해는 이 정도입니다. 상대방은 이 정도 잘못밖에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입은 피해는 이 정도예요. 지난번 미국인가요? 장난감 총으로 어디 식당인가 들어가서 보셨어요? 장난감 총으로 짠 했어요. 그 자리에 미국은 총 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권총 꺼내서 쏴서 죽였어요. 그 사람도 보니까 장난감 총인 거였어요. 황당해 했죠. 근데 당하는 쪽은 몰랐죠, 장난감인지. 그 사람 처벌 안 됐어요, 미국에서는. 정당방위로 본 거죠. 우리나라도 정당방위 범위를 좀 넓혀야 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 자리에서 엄청 전문가예요. 상대방은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저 칼을 휘두르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적당하게 이 정도 타격만으로 멈춰야 되겠다. 여기서 한 주먹을 더 쳐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히면 정당방위를 넘어가게 된다. 뭐 이런 개소리가 말이 되나요? 경황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UFC 뭐 선수들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그분들도 그런 상황 당하면 쫄걸요? 경기장이 아니잖아요. 쫄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총을 쏠 수도 있고, 왜 미국에서 과격하게 진압하나요? 손 안 들면 왜 난리 나나요? 총을 쏠 수 있거든요. 경찰들도 여차하면 그냥 쏴버리잖아요. 무림 극강 고수만 가능한 정당방위예요. 지들 한번 해보라고 해요. 저 법 만든 사람들. 법 적용한 사람들 지들이 한번 당해보면요, 말도 아니란 거 알 겁니다. 과잉 방어니 뭐니 한데, 그러니까 진짜로 과잉 방어도 있겠죠. 그런데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누군가가 도발했다면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하게 만들어라. 누군가가 도발을 했다. 상대방을 얼마나 상대방 입장에서 놀랬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뭐라도 칼이라도 하나 들고 도발할 때는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해라 이거죠, 저는. 역지사지를 해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뭐 옛날에는요, 뭐 정확하게 알기 힘들었다 할지라도 요즘은 CCTV도 많고 요즘은 더 할만하잖아요. 더 정밀한 적용할만하잖아요. 촬영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뭔 일 터지면 찍는 사람도 많고. 증거만 있다면 예. 충분히 넓게 생각해서 적용해야 된다. 오해할 소지도 많은데 아무튼 일단 도발했으면 죽을 각오하라 이겁니다. 전 그러니까 도발하지 마라. 범죄자가 쫄아서 도발하지 않는 사회로 가야죠. 우리나라 정의가 더 건강하게 발현되나요? 구현되나요? 정의가 썩어가나요? 이걸 보시면 알아요. 이 법 적용이 올바르다면요, 우리나라에서 정의가 더 강해져야 돼요. 불의가 약해지고 정의가 강해지는 쪽으로 가야 올바른 법 적용이죠. 법 제정과 그 적용에 있어서 정의 구현이 안 이루어지면 이 사회는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정치는 정의 구현을 해줘야 돼요. 뭐 자비까지는 안 바라잖아요. 정치는 정의로워야 돼요. 종교 철학은 자비를 외쳐야 되고요. 정치는 정의를 구현해야 됩니다.